현업만 계속 있었어요, 마음속에. 사실 제 초기 향하는 건 주집착시거든요. 이상하게 계속 주집착시한테 의심이 가서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진짜 주집착시 방을 온갖 곳에 다 헤집어놨거든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벽에 기사들이 이렇게 스크랩 되어 있는 거예요. 내일 산타는 그녀, 옷차림이 가벼워졌다. 그래서 보는데 약간 하늘, 비행기 그런 기사의 끄트머리를 봤는데 그게 좀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뜯어서 봤더니 비행기 안에서? 어? 어? 아, 또? 뭐해? 어? 또 찾았어요? 아, 비행기 씨 그거 봐도 소용이 없다니까. 뭐예요? 왜? 어! 어만 여섯 번 했어요. 뭐예요? 한 30대 남성이 속이 좋지 않다며 기내 화장실에 30분간 있었다. 이 남성은 화장실 판넬을 뜯어내 구멍을 만들어 화물칸으로 진입했다. 우리랑 똑같잖아요. 아, 거짓말. 진짜로. 대박이다. 아, 진짜 야, 이걸, 거짓말. 이걸 어떻게 찾아? 진짜 거짓말. 나는 이 단서가 있어도 돋보기 없으면 못 봐, 그거. 자, 이걸 그러면 그대로 똑같이 모방해서 문제 저지른. 집착도 이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 화장실 아래 여기. 그 판넬을 뜯어내면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 이거는 사실 알았어요? 얘랑 씨? 몰랐죠, 저는. 진짜 몰랐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 이건 모방 범죄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죠.